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지투파워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밀렸는데요. 괜찮아요. 예, 밀리면 우리는 잡으면 된다고 좀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우리가 매수가를 여기 라인 구간에서, 그쵸? 요 라인 구간에서 좀 올렸습니다. 이 라인 구간에서 올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 라인 구간에서부터 한번 좀 잡아가면은 충분히 눌림에 우리가 잡고 반등 나올 때 정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지금 좀 지켜보죠. 예, 시간외로 뭐 크게 움직이는 건 없고요. 예, 그렇다고 해서 오늘 뭐 원전 관련해서 뭐 예산이 뭐 370억인가 뭐이 정도 예산 편견 편성이 되었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것 같던데 너무 작죠? 예, 너무 작아요. 그리고 일단은 요 라인 구간이 어느 라인 구간이에요? 일전에 보여줬던 요 라인 구간이죠. 이 꼭대기. 그렇기 때문에 여기 라인에서는 저항을 받는 게 당연한 거죠. 그래서 여기 라인 구간도 이 갭이 있잖아요. 요 갭. 그쵸? 요 갭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라인에서 이렇게 밀렸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 라인 구간에서 다시 한번 재반등 크게 나왔고, 그래서 정리가 됐고, 반등이 연속성을 가지지 못하고 크게 밀렸죠. 이게 지금 이틀 만에 이렇게 밀린 거거든요. 고점 대비해갖고 여기까지 밀리면 이틀 만에 거의 17%가 밀린 거기 때문에 얘 혹시 또 밀린다? 과감하게 접근 필요합니다. 접근하셔도 돼요. 물론 얘가 여기서 이렇게 떨어질 가능성도 염두에 둘 수는 있지만, 뭐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우리는 여기 라인에서 이런 식으로 잡아가고 기다리면은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올라올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가는 것들은 이제 최종적인 목표인 거고요. 이제부터는 우리는 중간치를 어디로 봐야 되냐? 14,000원을 보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와갖고 여기 언저리에서 매수가 됐다. 반등 나면 여기서 정리하고 또 밀리면 여기서 정리했던 물량 또 매수 시작을 하고 그리고 반등 나면 여기서 또 정리하고 근데 만약에 여기를 강력하게 돌파를 해서 마감이 됐다라고 하면은 정리했던 물량을 유지하되 여기서 지지 나오는 거 확인하고 올라갈 때 여기서 나머지 물량을 정리한다. 이런 시스템은 아니죠. 예, 이런 관점으로, 이런 시나리오로 우리가 G2파워를 한번더 보면은 될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놓치지는 마시고 한번 기다려 보시죠. 예, 요거 한번 기다려 봤다가 충분히 여기 라인 구간 이런 식으로 왔다가 밀려 내려가고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딱 보세요. 한번 올라가고 눌려갖고 올라가고 뚫려갖고. 그러면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이거 뭐 왼쪽 어깨인가요? 오른쪽 어깨인가요? 내가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면 여기는 오른쪽 어깨이기 때문에 이 오른쪽 어깨에 요런 게 나올 거고 또 밀리면 이렇게 올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얘가 거의 한 7천 얼마에서 지금 16,000원까지 한100% 이상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액션들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정도의 반등은 여기 구간에서 나올 것 같고 이 반등에서 어떤 액션을 보여주냐에 따라서 또 밀리면 우리는 또 잡아가면 됩니다. 얘네들은요, 폴란드 수주 이슈가 나오거나, 체코라든지 영국 이슈가 나올 때, 그때까지도 계속 끌고 가볼 겁니다. 윤석열 정부가, 뭐, 그대로, 막, 5년을 그대로 채운다라고 하면은, 5년 내내 우리가 봐도 되는 섹터고 종목입니다. 충분히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다만, 지금 여기 언저리에서 우리가 좀 정리를 하자라고 했던 것들은, 요 라인 구간이거든요. 이 꼭대기 구간이거든요. 강력한 저항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강력하게 돌파하기 위해서는 결국 이제 수주 이슈가 터져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이슈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리할 땐 정리하고 아래 구간에서 다시 잡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니까 참고하시고요. 흐름을 좀 보시면서 같이 대응을 하면 될것 같아요. 제가 보통 영상 매일같이 올려드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내일 내가 해야 될 것은 뭐냐라고 했을 때 여기서 이렇게 매수를 일정 부분 걸어 두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서 뭐 하루 만에 악재가 터지는 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하루 만에 이 음봉을 다 잡아먹는 하락 음봉이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는 여기다 이렇게 아침에 걸어놓고 기다려 보자. 그리고 나서 뭐 내일 아침에 이렇게 매수되고 하루 만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여기서도 그랬으니까. 예. 그런 흐름을 좀 체크해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영상 올려드리면 영상에다 댓글을 달아드리잖아요. 이거 눌러주세요. 이 링크를 눌러주시면은 화면에 연결이 될 거예요. 무료 종목 신청을 클릭하세요. 그리고 저희 허브경제TV랑 한 다섯 종목에서 여섯 종목 같이 한번 매매해 보시죠. 일주일 동안. 그러면 지금 시장이 어렵기 때문에 내가 방향을 잘못 잡겠다.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 혼자 하지 마시고 애매하다 싶으면 저희 허브경제TV 찾아오세요. 저희랑 같이 안전하게 매매를 한번 해보시면은 정말로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칠게요. 오늘 하루도 정말로 고생 많으셨습니다.